저는 오늘 2018년도 예총 화해 작가 초대전에 제1부 대본을 맡은 이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리액션이 진짜 박카스보다 더 힘이 듭니다. 네, 이제 오늘 저의 대본 주제는 원예 디자인입니다. 제가 명인도 원예 디자이너로 받았고 소원 논문도 재료의 환경적 접근,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업사이클링으로 정했습니다. 원예 디자인은 절하 디자인에 비해서 감상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하 디자인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감상을 한다면, 식물을 가지고 한 원예 디자인은 뭐 관리만 잘한다면 1년까지도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나무트리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데모를 하게 되면은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것을 직접 좀 보여드리고 이 앞에서 뭐 식물도 붙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하면 손동작이 멈추고 작업을 하면 말이 멈추고 두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사이클링으로 삼각형의 나무 틀을 뒤에다가 OT짜리 아이솔 핑크를 본드를 이용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조각을 손작두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재를 쓰고 남은 나무 줄기, 나무 조각, 나무 껍질, 뭐 자작나무 껍질 뭐든지 말렸다가 여기다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아이솔 핑크에다 접착을 하면 떼어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접착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이렇게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제 너무 건조하다 그럴 때는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은 나무가 말라나면서 습도 조절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습기처럼 따로 인공적인 걸 쓰지 않아도 이 나무 조각은 천연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만 주면은, 저 홈쇼핑에서 이거 좀 파는 것 같죠? 어때요? 천연 가습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에다가 물을 줘서 습도 조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 또한 요 식물은 뉴질랜드에서 자생하고 있는 마오리 스포라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장점은 물을 많이 주면 잎도 떨어지고 누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잎기를 뿌리에다 감아서 카메라 보아도 말이 멈춥니다. 그래서 잎기를다가 뿌리를 감아서 살짝 이 틈새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런 나무 줄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산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나무 뿌리를 글루건을 이용해서 폼보드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 선정을 오른쪽에는 공기식물, 이쪽에는 마오리 스포라를 넣어서 물 공급이 좀 수월한 걸 하는 게 좀 여기에 장점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한 뭐 수생이라든가 습생식물은 좀 부적합하고 공기식물과 마오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료의 재생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이제 제목이 자연 다시 내게로 오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삼각형은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산에는 나무들이 많은데 푸르른 나무가 다시 나무 조각이 돼서 우리 생활 속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를 살리는 천연 가습기 역할도 하고 또 공간을 장식하는 장식물로도 재탄생하는 삼각형 트리의 작품 제목은 자연 다시 내게로 오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래 이윤자 지사장님이 사회에 워낙 베테랑이셔가지고 제 마이크를 뺏어가니까 또 제가 한 얘기가 별로 없고, 지금 대본하시면서 실현을 하시면서 하면 질문하기가 되게 좋은데, 지금 원예 쪽에 절하하고 다르게 수명이 어떤 그런 연장성도 길고, 또 작품을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절하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굉장히 이분의 작품을 보면서 간결하고 또 굉장히 또 섬세한 그 뭐랄까 마오리 스포라가 꽃말이 뭐였어요? 제가 미처 꽃말 가지고 저도 저 꽃을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하늘거리면서 근데 또 비싸요. 하늘거리면서
뭐랄까 그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가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와서 아마 뜨는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전달자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되게 꽃말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생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장님들이나 또 일반 회원들이 느끼기에 좀 더 어떤 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어릴 게 있나요? 어떤 이런 식물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어떤들에게 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원예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기본 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식물을 계절에 따라서 다시 여기다 연출했다가 다시 빼고 또 물 줄 때도 수월해야 되고 저는 그런 편리성과 우리가 쉽게 식물을 키울 수 있게 만드는 디자인을 실용성을 저는 최우선에 두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마우리스퍼라도 물을 주고 싶을 때는 쟤를 그냥 빼서 물속에다 담갔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좀 실증이 나면 다시 얘는 화분에다 집어넣고 다른 식물을 다시 여기다가 매칭하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식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가까이 두는 대신에 이 또한 키우기 쉽고 또 가정에다 가져다 놨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실용 원예 디자인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쉽게 우리 생활에서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으면서 재생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사이클링하고 또 모든 게 기성품을 사다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그냥 수작업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나만이 갖고 있는 이런 재료로 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식물을 관리하기 쉬운 식물들을 매칭해서 또 하나의 원예 작품으로 하나를 더 탄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다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누구세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영어를 했나요? 아니죠. 근데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이렇게 가만히 작품을 보니까 이윤자 지회장님이 지금 요즘 프로리스트 선생님들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이윤자 지회장님 동양꽃꽂이부터 참 많은 시간에 어떤 할애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라인을 동양적인 선을 이거 잡아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하에서도 물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배우고 공유한다고 하지만 동양적인 꽃꽂이 트리에서 시작을 해서 서양 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진중한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회장님이나 언론사나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궁금한데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제목이 시간은 거꾸로 흐른답니다. 이제 우리를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부산물로 타이어가 자동차 한 대에 바퀴가 4개씩 부산물로 발생을 하는데 이 타이어는 이 카본이라는 물질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태울 수도 없고 썩지도 않고 뭔가 얘를 재활용 차원에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비용 처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이 폐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타이어를 가지고 철근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위에도 이렇게 실리콘 처리를 해서 수생식물도 심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 흙을 집어넣어서 모든 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이 타이어의 장점이 이 공간감입니다. 그러면 겉에는 이 타이어는 이런 이거 철근 같은 거 용접하는 데 가서 잘라달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자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써보니까 이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물성이 어마어마한 원예하고는 잘 맞아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나 단단하고 물을 집어넣어도 물도 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간이 식물을 식재하기에 딱 적당한 만큼 흙을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크릴 물감을 집어넣고 흰색 한 통에 5,000원 정도 하는 핸디코트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손으로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거칠게 타이어는 그냥 밖에서 생활하는 애니까 곱게 바르지 않고 그냥 이거 오른손 쓰지 않고 그냥 왼손 하나로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해서 바른 건데 굳히는 데는 시간은 한 하루 정도 걸리면 색을 더 원하는 사람들은 뭐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색을 원하는 걸 찍어서 찍는 기법으로 무늬를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빗으로 이렇게 쭉쭉 빗살무늬처럼 무늬를 내기도 하고요. 손바닥으로 두들겨서 이렇게 좀 점성을 느끼게 하는 스타일로 질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식물을 심는데 회색빛에 자줏빛 나는 이 온시디움 색이에요. 얘도 온시디움인데 이름이 샤리베이비라고 이름도 너무 예쁘죠. 쟤는 온시디움 서양란입니다. 초콜릿 향이 난다고 해서 그냥 보통명으로 초콜릿 란이라고도 해요. 근데 생명력도 강하고 키우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을 심지 않고 그냥 회색에 자주색으로 색은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백묘극으로 앞에 회색빛 나는 식물을 색감을 조금 통일감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제목은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타이어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원형 디자인입니다. 이제 저는 명인은 소년문을 할 때도 재료의 환경적 접근을 신경 쓰고 있는 게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은 재활용하고는 리사이클링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새롭게 디자인을 넣어서 다른 용도로 재탄생시키는 두 번째 작품은 타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전시의 일부 대본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고수이시고 여러 가지로 좀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사실은 부담감도 좀 많은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저는 또 끊임없이 재료를 재생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사이클링 원예 디자인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대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